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위험. 그건 진짜 거품이고 불량이죠. 자유 막 달리다 프레임 나가봐요. 그냥 나가 떨어지죠. 심각하죠. 바닥까지 그냥 주저앉아. 주행 중 반토막 난 자전거 때문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소비자도 있었다. 아니다, 중간에 그냥 찢어진 프레임이 이 다리를 감고 내려오는 그 상처가 탁탁탁 이런 식으로 한 달도 안 된 자전거가 그렇게 부러진다는 건 솔직히 상상도 못하는 거거든요. 몸체 절단이 잦았던 제품을 포함해 4개 제조사에서 만들어진 6개 제품의 속사정을 살펴본 제작진. 그 결과는? 기공이나 크랙이 발생돼가지고 불량 상태. 방송 당시 해당 제조사는 불량 제품의 무상 AS와 품질 강화를 약속했더랬다. 앞으로는 비파괴 검사라든가 용접 부위에 대한 유광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 더 엄격하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방송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? 또다시 취재 요청을 한 제작진을 대뜸 연구실로 초대한 해당 업체. 정말 많은 게 달라졌단다.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절단됐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가장 지금 이 취약한 테스트가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저희가 이제 신설 설비를 좀 도입을 해갖고 지금 유럽 기준에 맞게끔 자전거에 대한 프레임 신뢰성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. 또 방송을 보고 AS를 요청한 소비자에겐 무료로 프레임 교환 서비스까지. 프레임 자체도 강화했단다. 굵기는 늘리고 용접 면적은 더 넓게. 지금까지 교체한 프레임은 약 146개 정도 되고요.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공장 문을 닫고 모두 40억 원의 돈을 투자를 해서 모든 시설들을 새롭게 정비를 했습니다. 정말 이 모든 게 와이리포트 방송을 통해 생긴 변화라고요? 작년도에는 매출이 그 해당 방송 나왔던 제품의 경우에는 25% 정도로 급감했습니다.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는데요. 처음에는 방송되는 것을 보고 서운함도 많이 느꼈었습니다만 방송된 이후 저희가 좋은 쪽으로 개선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론의 올바른 방향